태양의 불꽃은 원수를 잊지 않는다! 선족들이 나를 여기로 옮겨놓은. 그런데 방금 꿨던 그 꿈, 그 녀석 목소리에 눈을 뜨니 앞에 있었던 건 그래, 그 자는 분명 신의 창을 품은 그놈. 이마에 이 얼얼한 감각은 꿈이 아니었나? 내가 오버시어의 장난감에게 또 졌단 말이지! 신 나미트라에게 주제도 모르고 필멸자 녀석이 이번엔 빙의 따위가 아니라 친히 죽여주겠어! 내 이놈! 죽인다! 죽여주겠어! 이놈이 밟았던 땅과 스쳐간 바람, 모든 것에 책임을 묻겠다! 하이마운틴에 있는 모든 천족들을 끌고 가! 모조리 쓸어버리겠어! 대적자! 들어라, 나의 종들아! 천지에 두릴 수 없는 위대하고 유일한 자! 타버린 적들의 죄를 밟고 군림하는 불꽃! 나 미트라가 강림했! 타이누스의 권속들? 신작 하이마운틴 밑에 묻힌 녀석들이 어째서? 대신관! 기사단장! 전부 어디 갔느냐? 아무도 없느냐? 제게 내가 대체 얼마만에 눈을 뜬 거지? 기분 한번 더럽건, 하필 대적자 녀석이 짓거린 건방진 소리에 깨다니. 그나저나 천족들은 전부 어딜 간 거야? 기껏 청소한 하이마운틴은 타이누스 놈의 졸기만 우글우글한 꼴이라니. 참,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상황을 한번 알아봐야겠군. 대적자 이놈, 기다려라. 신을 환하게 한 벌이 뭔지 보여줄 테니.
결국 나는 원점으로 돌아왔구나. 아소르의 술이 이곳에선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여행이 될지도 모르지만 가보자. 오랜만에 보는군. 여기도 타이누스 녀석 세 갈래로 갈라서 하이마운틴 밑에 봉인했었나. 이몸께서 직접 했던 봉인이라 틀림없을 텐데. 좋아, 확인해봐야겠군. 어디 보자. 열쇠가 당연히 그딴 건 필요 없지. 자, 가볼까? 기란내를 시작합니다. 목적지를 도착했습니다. 아직 제대로 박혀 있었군. 전혀 손대는 적이 없는데. 선적 녀석들 아예 잊어버린 건가? 그런데 어째서 타이누스의 권속들이 하이마운틴에 가득한 거지? 뭐 됐어. 분명 이 쐐기에 내 힘을 나눠뒀었지. 더 이상 이런 건 필요 없어. 놈들이 왜 새어나왔는지 알 필요도 없으니 내가 전부 없애주겠다. 상쾌하구만. 남은 쐐기는 두 개인가? 그것만 되찾으면. 대적자 녀석, 세르니움에서는 운이 좋았겠지. 곧 보여주마. 신의 창을 품은 것 따위로는 완전해진 이 몸을 막을 수 없다고.
그래, 깜빡할 뻔했네. 봉인을 풀었으니 나와야겠지. 타이누스 놈의 첫 번째 조각. 근데 니는 봉인할 때 내가 말하지 않았나? 넌 나한테 안 돼. 여전히 시시한 녀석이군. 쓸데없이 졸개들이나 잔뜩 풀고 쓸모없는 놈. 이 자식. 거기 누굽니까? 밖에 있는 몬스터들 전부 당신 짓입니까? 정체를 밝히십시오. 천족이 한 놈은 남아있었나? 마침 잘 됐군. 위대하신 이몸께서 강림했는데 코빼기도 비치지 않은 죄는 잠시 미뤄두지. 설마 또 다른 사도인가? 이미 멸망한 하이마운틴에 또 볼 일이 있었나? 뭐가 됐든 절대로 뜻대로 하게 두진 않겠소. 사도? 네가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느냐? 나 신중의 신 미트라. 미천하고 가련한 종에게 명하니 받들어라. 고하라. 여기서 일어난 일들을 말하라. 너희 종족의 운명을 바쳐라! 너의 신앙을! 불경한 소리를 짓거린 죄는 그 후에 다스리겠다. 당신이 태양신 미트라? 아소르가 부러졌다고? 네. 에런이 제규에 몇 마디 속삭인 후에 다음 기억은 쓰러진 대적자님과 부러진 아소르 뿐이었습니다. 나였나? 네? 그게 무슨... 이 몸께서 강림했던 천족이 네 놈이었구나. 아니 잠깐. 그런데 방금 뭐라고 했지? 대적자님? 네 신의 원수를 방금 존칭했느냐? 아닙니다. 신원을 용서하십시오. 천족들도 이미 다 떠나버린 하이마운틴에 니놈은 어째서 돌아왔지? 그런 부러진 검을 들고 뭘 하겠느냐? 그렇습니다, 미트라님. 저는 이 아소르를 복구할 방법을 찾아 하이마운틴에 돌아왔습니다. 뭘 한다고? 저는 이 성검을 아소르를 반드시 되돌려 놓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검의 수호자로서 제 사명. 그럼 헛걸음했군. 네? 그건 수리가 필요하다거나 그런 물건이 아니야. 네가 자격이 있다면 그럴 필요도 없다. 그게 무슨... 아소르는 인간들이 만든 검 따위와는 차원이 다르단 말이다. 그 검을 가질 자격이 있으면 검이 대답할 테니 쓸데없는 짓 마라. 자격이라니. 그 속삭이던 목소리, 에런이라는 놈이란 말이지. 그 녀석이었군. 감히 나를 이런 더러운 기분으로 깨운 건. 이 몸께서 안 계시는 동안
오만 참놈들이 다 설치고 있었군. 타이누스 놈을 밟아버리고 나면 대적자 말고 잡아 죽일 게 또 있었어. 미트라님, 여기... 이것이 타이누스를 봉인하고 있던 봉인신입니까? 그래, 이 몸께서 몸소 하신 봉인이지. 여길 보십시오. 무엇이냐? 봉인에 균열이 있습니다. 무엇이? 이 몸이 만든 봉인에 균열이라고? 이 하이마운틴에 천적 이외의 존재가 온 바가 있느냐? 네, 이스 천족이 하이마운틴을 떠나던 바로 그날. 그가 하이마운틴에 무차별 뇌격을 가했던 그날이 유일하게 천족 이외의 존재가 이곳에 온 날입니다. 저희가 여길 떠난 이유로는 알 수 없습니다. 건방지게 꽤나 설쳤다 이거지. 하이마운틴을 뒤덮은 이것들은 이 균열을 통해 새어나온 거군요. 상관없다. 어차피 이제부터 다 이 몸이 밟아버릴 테니. 됐다. 대충 상황은 알겠으니 이만 물러가라. 네 놈 하나로는 쓸모가 없으니 어디 숨어라도 있던가. 아니요, 미트라님. 저는 갈 수 없습니다. 뭐? 너 말이야. 발목 잡지 말고 물러가라는 말을 못 들었나? 그럴 순 없습니다. 타이누스의 봉인은 저희 천족에겐 먼 과거의 신화로 전해진 잊힌 역사. 그것이 실존하며 명백히 위협이 지상에 나타난 이상 사태의 근원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아무리 떠난 고향이지만 이런 모습을 두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만 따라오라고 하지 않느냐? 네 앞에 있는 게 바로 그걸 봉인한 신이라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미트라님. 다만 미물에겐 미물의 의무가 있는 법, 부디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제길 천족 녀석들, 고지시켜갖고 말 안 듣는 건 여전하구만. 이 앞은 도심지 구역입니다. 병참기지, 대성당, 그리고 제가 자란 주거구역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남아있는 천족은 단 한 명도 없겠지? 적어도 이 하이마운틴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잘 됐군. 지금부터 남김없이 전부 부숴버릴 거니까. 그런... 안내 같은 건 필요 없으니 발목 잡지 마라. 아, 또 가버렸어.
여기도 아직 이렇게 남아있었군. 여기 묻어놓았던 놈은... 그래. 모독이었던가? 그 귀찮은 녀석이 쫓아오기 전에 빨리 해치워야겠어. 기란내를 시작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있었군. 늦지 않게 도착했군요. 치, 이걸 따라왔어? 끈질긴 녀석이구만. 먼저 가신 길을 따라와 그다지 저항이 없었습니다만. 이놈이 꼬박꼬박 말댔구는. 이거로군요, 미트라님. 잠시만. 이 쇠기는 이미 누군가 손을 댄 흔적이 있어요. 헛소리. 누가 감히 나의 봉인에 손을 댈 수 있단 말이냐. 이 봉인을 풀 수 있는 건 오로지 나뿐이다. 봉인을 풀었던 게 아닙니다. 이건 마치 이 물질을 주입한 것 같은 흔적입니다. 그 작은 균열로 봉인된 타이누스가 흘러나온 것은 물론 이 봉인에는 무언가 외부의 개입이 있습니다. 외부의 개입이라. 알았으니 이만 비켜라. 네? 미트라님, 안 됩니다. 균열과 이물질을 보건대 이 봉인엔 함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부의 흔적이 있는 이상 조금 더 주의를... 균열이니 이물질이니... 나약하고 비겁한 녀석들이나 할 발상이다. 그런 잔재주나 쓰는 녀석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왠지 아나? 약하기 때문이야. 야! 이런, 다음엔 무너질지도 모르겠군. 이쯤 해두도록 하지. 보았느냐? 왜 어떤 녀석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이 몸께서 알 필요가 없는지. 어차피 내가 이기거든. 형편없군. 이 녀석들에게 누가 뭘 했다고? 만년을 해봐라. 내게 상처 하나 낼 수 있나? 저 거문한 게 어디론가 모여드는 것 같군. 소멸하는 게 아닌 어디론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저것은 미트라님, 역시 타이누스는 소멸하지 않았습니다. 미트라님이 봉인을 풀고 물리친 타이누스는 소멸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봉인, 두 번째 봉인, 그리고 지금까지 물리친 수많은 권속들까지
전부 하나로 합쳐지고 있습니다. 함정이었어요. 마지막 봉인을 풀면 안 됩니다. 타이누스가 완전체로 부활하게 될 겁니다. 미트라님? 그게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게 무슨... 이미 세 조각으로 갈라 봉인한 타이누스가 완전히 부활한다고 해서 이 몸께서 이번... 이건 단지 그런 문제가... 아니, 봉인 같은 무른 방법으로 한 게 문제였어. 이번에야말로 완전히 이 세상에서 지워줘야지. 그 후엔 대적자든 에런이든 뭐든 전부 똑똑히 알게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누가 최강인지. 당신, 고작 그런 이유 때문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봉인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깨어져 있고, 이물질의 주위 흔적, 이 하이마운틴을 뒤덮은 저 타이누스의 권속들, 위험한 정황이 너무 많습니다. 미트라님이 봉인한 예전의 그 타이누스가 아니라고요. 그런 이유로 태양신 미트라가 고대의 악신을 세상에 풀어준단 말입니까? 오, 타이누스가 악신으로 전해지고 있나? 그거 재밌구나. 어쩌다가 마음에 안 든 녀석일 뿐이었는데. 다들 뭔가 잘못 알고 있는 모양이로군. 이참에 확실히 말해주지. 태양신 미트라는 그런 일엔 관심이 없느니라. 마음에 안 드는 녀석은 누구라도 상관없어. 지상 최강의 존재. 단지 그뿐이지. 당신 정말 신인가? 내가 풀어놓은 쓰레기는 내가 청소한다. 방해하면 가만두지 않겠어. 그런 일은 관심이 없다. 너 뭐 하는 거냐? 그렇군요. 세상의 안위도 선악에도 관심 없으신 것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뵙게 된다면 꼭 묻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 하나만은 대답해 주십시오. 미트라님은 우리의 천족의 신이 아닙니까?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동포들이 얼마나 당신을 기다려왔는지. 모든 것이 불타 사라질 때 목숨을 바쳐 무엇을 지켰는지. 그걸 위해 얼마나 많은 동족들이 쓰러진 길을 걸어와야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것이냐? 내가 가장 참을 수 없는 건 우리가 간절히 기다려왔던 신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이야. 오로지 자기 자신밖에 관심이 없는 당신을 위해 내 동족들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죽어야만 했단 말입니까? 당신은 이제 나의 신이 아닙니다. 마지막 봉인을 풀게 두지 않겠어. 자신밖에 관심 없는 신이 세계를 위협하게 두지 않을 겁니다. 완전체 타이누스가 부활하기 전에 내가 먼저 없애주겠어. 오, 당신은 이제 나의 신이 아니다. 재밌는 녀석인데?
기란내를 시작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타이누스 놈의 마지막 조각인가? 긴 세월의 악연, 이제 여기서 끝내주지. 그나저나 세렌 녀석, 전혀 보이질 않았는데 설마 저기까지 도달한 건가? 그건 그것대로 문제겠군. 가봐야겠어.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이 마지막 봉인을 풀게 놔둘 순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마 어림도 없겠지요. 하지만 그래야만 합니다. 이거 정말 마음에 드는구만. 단 하나 남은 천조기, 이 태양신 미트라의 반역자란 말이지. 자, 놓고 간 물건이다. 당신을 부정한 저는 가질 자격이 없는 물건입니다. 그래, 내가 더 이상 너의 신이 아니라고 했지. 하나만 묻겠다. 어째서 너의 신을 부정하느냐? 너희들을 몸소 구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냐? 아니요, 구원을 바란 게 아닙니다. 당신의 뜻을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 의지는 당신에게 맞서야만 합니다. 그래, 좋다. 소원대로 해주기 전에 설명해보아라. 어째서 너는 너의 신에게 맞서야만 하느냐? 세루늄에서 고대 신들이 대적자에게 패한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세계의 질서는 다시 세워졌고 천족은 미트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아니, 왜 기다리는지도 모른 채 그저 거기에서 존재의 의의를 찾았을지도 모르죠. 동포들은 하이마운틴을 버리고 떠나는 그 순간에도 자신들의 목숨보다 이 아소르를 더욱 소중히 여겼습니다. 세르니움의 신관들은 서로 미트라님의 다른 이름을 내걸고 반목했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신을 위해 전 너무 많은 걸 잃어왔습니다. 신에 대한 믿음과 모든 걸 잃은 절 일으켰던 것은 대적자님이 제게 준 용기였습니다. 이제 대답 없는 신에게 얽매인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질서가 어느 쪽에 있든 모두가 살아가기 위해 애를 쓰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한 저는 이 세계를 지키는 사람들의 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당신 미트라와 맞서는 일이라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 꽤나 괘씸한 소리를 하는구만. 아소르? 아소르는 임원께서 직접 하사한 성물. 제법 자격은 있는 모양이구나. 당신을 부정한 제가 어째서? 말했지 않느냐? 그건 그런 물건이라고. 나 태양신 미트라의 후계자는 자신의 손으로 스스로를 구원하는 자. 쓸데없이 자비를 구걸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 주여라, 구원은 네 손아귀에 있을지니. 스스로 봉인을 깨다니. 슬슬 최종장이군. 야, 오랜만인데 멍청해? 못 보던 사이에 누가 무슨 수작을 하는 거야? 더럽게 네 권속들이나 잔뜩 흩뿌려대고. 좋아, 빨리 끝내자고. 꽤 마음에 들었던 녀석이 니놈 뱃속에 있거든. 이번엔 다시는 부활 못하게 먼지로 만들어줄 테니까!
어디지 여긴? 온몸이 마비되어 팔다리에 힘이 들어가질 않아.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감각. 그래, 다이누스의 경유에 휘말려 그대로 소용돌이 속으로. 이상할 정도로 고요해. 나는 이미 죽은 건가? 이런 기분이었나? 죽는 것은. 잊은 건 아니겠지. 천둥 번개가 쏟아지던 그날, 하이 마운틴이 불타고 시민들이 죽어가던 그날. 우리가 보고 겪었던 것들, 그 참상을. 전우들이 그 마지막 한 명이 쓰러질 때까지도 단 한 줄기의 빛도 비치지 않았어. 먼저 간 동료들은 죽음의 문턱에서 이런 기분이었구나. 성검이니 신이니 이젠 지긋지긋해. 나야말로 궁금한걸? 아무짝에 쓸모없는 쇳덩이를 위해 죽어간 이들을 보며 느낀 바가 없나? 성검이니 신이니 의문이 이젠 그래. 이제 너무 지쳤어. 나는 무엇을 위해. 정처 없이 떠돌았어. 고향도 가족도 친구도 모두 잃었으니까. 문득 성검에 쓰여있던 그 문구가 생각나더군. 쥐어라, 구원은 팔마에 있을지니. 팔마란 세르니움을 뜻하는 거라던데. 세렌, 구원. 구원? 내게 있어서 구원이란? 세렌경, 어쩌면 예언의 때가 지금이 아닐지도 몰라요. 내일일지도 모레일지도 어쩌면 몇 년 후의 일일지도 모르죠. 그러니 일단은 싸우죠. 예언이 실현될 때까지 살아남으면 우리의 승리예요. 언제 올지도 모르는 예언, 신. 그런 건 이제 아무래도 좋아. 아직은 주저앉을 수 없어. 아직 내겐 내 것이었던 적이 없는 운명이 있어. 나 태양신 미트라의 후계자는 자신의 손으로 스스로를 구원하는 자. 그러니 쥐어라, 구원은 네 손아귀에 있을지니. 내 운명의 구원은 이제 내 손으로 직접 잡겠어. 잘도 했겠다. 뭐야? 설마서 스스로 빠져나왔나? 쓸데없는 짓이나 하고 말이야. 저 녀석은 내 거라고.
쓸데없이 흠집 내지 마. 저 흠집을 안 내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만. 뭐 좋아. 그럭저럭 검은 쓰는 모양이군. 이제 저 녀석을 완전히 먼지로 만들 건데 어때? 곁에서 한번 휘두를 기회는 주지. 물론입니다. 보았느냐?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고 했지? 이래도 아직 너의 신을 믿지 못하겠느냐? 그럭저럭 수습은 됐군요. 반역자 주제의 성금의 계승자라니 마음엔 안 들지만 자력으로 이놈 뱃속에서 기어나온 건 나쁘지 않았다.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만. 이런 고대 신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면 그란디스는 커다란 혼란에 빠지겠군요. 이곳에서 일어난 일들 역시 무언가 고대 신을 이용하려는 자가 있는 듯합니다. 그거야말로 바라던 바 아니겠느냐. 이 몸께서 안 계신 동안 이놈이고 저놈이고 마음껏 설치는 모양인데 그런 잔재주는 이 몸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잘 봤겠지. 이제는 모두가 알게 될 때가 아니겠느냐. 누가 최강의 고대 신인지. 미트라님이 가장 커다란 혼란인 듯합니다만. 그렇지. 니놈, 그 꼴의 성검의 계승자이니 내 곁에서 싸우는 것을 허락하마. 내 말을 전혀 안 듣잖아. 일단 그 건방진 대적자부터 잡으러 가야겠다. 따라와라. 내 옆에서 그 영광을 함께할 기회를 주지. 아니요, 저는 저만의 싸움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신이니, 의무이니, 예언이니 더 이상 그런 것에 얽매여 끌려가는 것은 그만두겠습니다. 제 것이었던 적이 없는 운명. 그게 무엇인지 운명을 이 손으로 붙잡아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합니다. 오, 그게 나와 맞서는 일이라도 말이지. 그렇게 된다면 기꺼이.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마. 너의 적이 누구든 그놈 역시 나의 적이 될 것이다. 태양신 미트라가 널 지키니 어디 마음껏 발버둥 쳐보거라. 물론입니다. 뭐지? 뭐야 대체? 설마 타이누스는 분명 해치웠는데. 미트라님, 저기 타이누스가. 뭐야 저거? 타이누스가 하이마운틴과 동화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란디스 전역으로 퍼져가고 있어요. 아니, 저 녀석 저런 능력은 없었어. 얼굴에 있는 저 웃기지도 않은 표식은 대체 뭐야? 아마도 쇠기를 손상시키고 이물질을 주입한 자의 표식이겠죠. 고대 신을 저렇게까지 변형시킬 수 있는 자는 젤은 다르모? 끝도 없이 강해지기만 하다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상대가. 미트라님, 이번에야말로 함께 협공을. 미트라님? 굉장한데! 이대로 끝낼 수 없다 이거지!
그렇게 나와줘야지! 어이, 이제 이건 신들의 영역이다. 그만 사라져. 방해되니까. 아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 상태로는 그란디스 전체 위협이 될지도 모르는 일. 이대로 저것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습니다. 저도 함께 싸우겠습니다. 너는 도무지 말을 알아듣는 능력이 없나? 미트라님! 그만 사라지라고 명했다. 제가 원한 싸움입니다. 방해하지 마십시오! 방해? 잘도 떠드는군. 방금 내가 진심이었으면 넌 이미 죽었어. 이건 신들의 싸움이다. 이 미트라님에게 대적하는 자들이 무슨 꼴이 되는지나 똑똑히 보거라. 안 됩니다. 이대로는 아무리 미트라님이라도. 아, 그렇지. 니놈도 그럭저럭 성검의 계승자니까 계시를 하나 내려주지. 내가 조금 늦어질 수도 있으니 네가 먼저 가서 건방진 대적자 그놈 버릇이나 고쳐둬라. 죽이는 건 내 몫이니까. 미트라님! 미트라! 자! 회방꾼은 이제 없어! 제대로 놀아보자!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그렇지! 이번에 치는 쪽은! 내가 얼마나 정신을... 저건... 하이마운틴이... 타이누스는 완전히 소멸했어. 미트라, 당신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지?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신도, 고향도, 동족도, 채무도. 너는 자유인가? 하지만 모든 사슬을 벗어던진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초래한 자를 찾는 것. 나의 동족을 멸망시킨 자, 나의 고향을 멸망시킨 자, 젤은 타르모어. 당신이 어떤 존재든 상관없어. 네 사도가 몇 명이 되든 상관없어. 널 찾아서 이 모든 것을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 그것이 나의 운명이며 유일한 구원이니.